둘, 셋.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3집 라이드 오브 더 컴백한 이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배럴과 러브를 합쳐서 만들었는데요. 뭘 표현한 거야? 어제 배웠잖아. 사랑의 오늘. 사랑의 뭘 표현한 거야?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 오~ 약간은 나쁘면서도 하지만 네, 하고 싶은.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안녕. 일단은 저희가 청량을 위해서 머리도 좀 귀엽게 한 것 같고 표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왜 그러세요? 누구해? 케이타! 케이타! 누구해? 보고 싶어! 케이타! 엠브! 엠브가 내 전부야. 오! 엠브가 전부? 응. 이야! 오! 나도 있어! 많이 아낀다! 오! 아낀다! 아, 많이 아낀다! 아, 일단 필승법이 있습니다. 일단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딱 하나! 그 중에서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법무주. 법무주. 10개 있는데 2개밖에 쓰지 않아요. 네? 2개밖에 안 쓰지. 아, 주로 2개를 쓰는데 네. 진짜 안 된다 싶으면 그 나머지 부분 다 써요. 약간 게임은 주무기가 있고 부정기가 그렇지. 지금이요? 좋다 좋다. 바로 되잖아. 바로. 3초 2. 렛츠 고! 멜론 스컹크. 예! 멜론 스컹크. 아우. 트리플 라면 튀김. 아, 아 트리플 라면 튀김. 여기는 처음으로 한국어. 멜슨 킹콩. 멜슨 킹콩. 여기는 멜라닌 셀리나. 멜라닌 셀리나. 여기는 이빈 필리핀 치킨. 세븐틴 더블 팀. 세븐틴 더블 팀. 여기는 멜팅 썸머. 네,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했던 순간? 아, 그저께 밤이요. 뭐죠? 라면 먹었다. 먹고 싶었다. 역시 식욕. 뭐죠? 저 어제 사전 녹화 끝나고 대기실에서 2시간 동안 숙면했습니다. 잠드셨다. 저도 있어요. 뭐죠? 저 어제 밤에 라면 먹는 먹방 영상을 봐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맞아요. 참 마치기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끓여 먹어버렸어요. 맞아요.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쁜 무대 많이 보여줄 테니까 우리를 따라와. 우리가 따라와. 너에게 갈게. 갈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추입니다. 제가 스트로베리 러쉬로 컴백을 해서 오늘 더 쇼의 두 번째 출연했습니다. 스트로베리 러쉬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왔던 이 벌룬 스커트와 뭔가 아기자기한 귀여운 색감의 상의, 그리고 헤어 컬러가 포인트가 이제 들어갔어요. 핑크로.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핑크 히어로입니다. 제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안무 연습을 하는데 노래를 분명히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세 번이나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노래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징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3시간치기로 갔다 오고 싶습니다. 북유럽 쪽을 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히어로의 필수 조건 세 가지는 일단 용감하기, 그리고 자신감이 높기, 자존감 높기, 세 번째는 선하기입니다. 킹게리나 The Strawberry Rush 달려가서 널 지켜줄게 빛의 속도로 crushing you, crushing you, crushing you 끌어내 꽃길 우야야. 하나, 둘, 셋.
지난주에 더 쇼에서 저를 응원해주러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덕분에 힘이 넘치게 첫 방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202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090년에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응원할게요. 우리 꽃띠들 에너지 넘치고 이 더운 무더운 여름을 저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보아요. 안녕, 사랑해 애들. 안녕하세요, 청량미 가득한 섹시한 냉미남 늑대님 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슈 시청자 여러분, 저는 2분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안녕. 일단 제가 MC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더쇼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주 잘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그 MC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사실 멤버들이 알려줘서 알았거든요. 제가 아침에 딱 차에 탔는데 이제 멤버들이 정현이 형 축하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랬더니 형 MC라고, 스페셜 MC라고. 그래서 어? 처음엔 안 믿었는데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비장의 무기는 아무래도 오늘 이 의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치명적인 의상으로, 이렇게 섹시한 의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루키 듀얼스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첫만 번째 이유, 듀얼스 커맨 무대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네. 표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야식을 안 먹었고요. 그리고 살을 좀 빼려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무줄을 걸지 않았죠. 그만큼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잡고 X자로 잡고 고개를 끝까지 드는 이런 방법도 있고, 목빗근을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일어나자마자 눈 마사지를 하는 것도 있고요. 눈 붓기가 좀 제가 많아가지고 눈 붓기도 많이 빼고, 그리고 또 턱 쪽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많이 빼는 편입니다. 좋아요. 제가 최근에 수박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름이라 그런지 수박 주스가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엠브들이 스페셜 MC를 한다고 하고 바로 나서부터, 공지가 뜨고 나서부터 너무 많은 응원을 해줘가지고 너무 힘이 나고, 그래서 오늘 스페셜 MC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엠브들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 활동도 많이 기대해줘. 안녕.